아, 진짜 어쨌든 음악 좀 좋았습니다. 네. 네, 좋네요. 사실 저희 방송 또 어떻게 또 참여하실 수 있는지 한번 네. 알려드리죠. 아, 요즘 아주 폭발적인 참여가 있고 있어요. 네.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위해서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ww.wowccm.net으로 들어오셔서요. 사연 신청 게시판 혹은 와플 게시판에 여러분의 재밌는 이야기와 멋진 신청곡들 많이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많이 많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그 계속 그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저희는 생방이잖아요. 생방이죠, 저희. 그렇죠. 아, 저희 굉장한 방송이에요. 저희 생방이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요. 저희 또 보이는 라디오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아, 2부부터 국장님 2부부터 네, 보이는 라디오도 네.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와우CCM 들어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그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 팟캐스트에서 계속 이 저희가 또 하품 치시면 바로 나오죠.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네. 저희가 또 꼭 주소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도 꼭 그렇게 봐요. 아, 이동할 때마다 듣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광우 씨 보는 거 싫은데. 보지만 아주 싫어. 좋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자, 오늘 하품 2부에서는요. 네. 네. 아이군 뉴스 최창민 기자님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굉장히 기대했던 프로죠. 그렇죠. 네네. 이게 좀 심각할 수 있어서 그 저희가 어떻게 지금 풀어갈까.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하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로 저희는 예수님이라면 이 프로를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주님이 좀 게스트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희 입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말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시사적인 게 좀 있어서 네.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할게요. 네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는 꼭 2단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터치 공감 프레이즈로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오죠. 어떤 네. 곡 할까요? 바인 밴드의 이제 곧 우린 하고, 네, 쉬루의 더 미라클 듣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피자요. 네. 우리 오늘 기자님 오셨다고. 네. 평소에 이런 거 안 주시던데. 우리 교회 누나가 피자를 정말 준비해 준 거예요. 되게, 오늘 지금 막 너무 행복해 오늘. 되게 좋아하시네요. 화면으로 제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있어요. 네, 아이, 참 저분. 좋습니다. 광훈 씨가 더 좋아할 사연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사연 정말. 신청, 찬양 신청하는 그, 네. 그 공간에요. 생일이에요, 제 생일. 우와, 민트 분이. 보내주셨네요. 네. 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와우 CCM에도 페이스북이 된다고 공지에 알림 군이 떴네요. 클릭해서 봤더니 볼 것도 많아서 자주 와우 페이스북 방문을 해야겠어요. 네, 강추입니다. 많이 해주세요. 그럼 네. 이만 1월 마무리 잘하시고 2월도 화이팅입니다. 장광우 형제님 목소리 완전 좋아요. 와. 야. 시원해서 좋네요. 하셨어요. 제 목소리 정말 시원하죠. 민트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얼굴을 보셨죠? 얼굴도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맞습니다. 아이고 시원하기만 해요. 아, 광우 씨가 그 피자를 드시더니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분이. 네. 피자 좀 많이 사주세요, 교회 언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또 사연으로 올라오는 거는 좀 틈틈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터치 공감 페이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또. 네. 저는 오늘 뭐 일단 네 음악 나가네요. 음악 주세요. 터치 공감 플래시. 이거 한번 하고 가야지. 서운해. 네. 터치 공감 플레이즈는요. 네? 저와 장강호 씨가 CCM을 한 곡씩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진행자의 추천 이유를 듣고 네? 청취자는 자신이 공감하는 진행자의 이름을 와플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네. 공감률 높은 진행자가 승리하는 거죠. 네. 하품은 서바이벌 네. 방송입니다. 아, 네. 저번에 네. 제가 이겼죠. 겸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호 씨가 너무 기도해 주세요. 자만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회개하고요. 네. 일주일 돌아봤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자로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 서야 되는데 네네. 자꾸 나잘났다고 교만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 헌금하고 좋아요. 오늘 와서 오늘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광호 씨가 매번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할 곡은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못난이 밴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못난이 밴드. 예. 예, 못난이 밴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 제가 보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8년째로 가고 있어요. 발음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닌데.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살짝 된 발음이 18 해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네, 18 해가 되었는데 18 해가 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맞습니다. 은혜 쪽으로 몰고 가는구나. 야 지혜롭다 진짜. 아니 방송인데 존칭을 쓰셔야죠. 아 이렇게 막말을 하세요. 지혜로우시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도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놓친 것 같아. 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고 네. 낮은 자세로 저도 그렇게 방송을 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왠지 박수 한번 치고 싶네요. 그렇지만 장강호 씨 오늘 저희는 늘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뭐랄까 이렇게 공격적인 노래 두 곡으로 저희가 맞아요. 배틀을 했잖아요. 그럼요. 오늘은 좀 은혜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역자 분 중에 한 분이시는 김도연 우리 형님의 김도연 사역자님의 매니아층이 꽤 이렇게 밑바탕에 쫙 깔려 있죠. 그렇죠. 일단 노래도 노래지만 얼굴에 대한 매니아층이 있어요. 잘 생기셨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네. 이렇게 사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 아니 노래로만 찬양으로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얼굴이 잘 생기셨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TV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 막혀.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그 김도현 씨 2집에 있는 네. 그 아마 잘 알려진 곡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김도현 앨범에서 뭔가 제 마음과 제 사명을 울림이 있었던 네. 굉장한 찬양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들어본 곡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많이 들어보신 곡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령이 오셨네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곡은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곡은 말하는 그 주제 자체가 그 김도연 2집이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은요. 네. 대부분 최춘선 할아버지를 좀 많이 기반했어요. 네. 김도연 형님이 맨발로 다니셨던 맞아요. 맨발의 네. 전도자 네. 최춘선 할아버지의 팔복이라고 네. 하는 김호연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던 그 김호연 감독님과 함께 김도연 사역자님이 동역하시면서 이제 버드나무라는 공동체에서 네네. 같이 음악 작업을 만들고 이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최준성 할아버지가 교제하고 또 그것에서 받는 어떤 영적 영감들을 풀어낸 것이 김도연 2집입니다. 물론 전국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곡들이 대부분 그래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네네. 저도 그 최준성 할아버지 아마 뭐 팔복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저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좀 많이 울었어요. 네, 정말 많이 울었죠. 뭐 또 워낙 또 PK 같은 팀이 예전에 또 노방전도나 이런 걸 많이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렇죠.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노방전도 사역에 대한 어떤 깊은 마음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네. 그것도 누군가나 알아준 것이 아니라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그렇죠. 전하는 최준선 할아버지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내용 안에 사실 최준선 할아버지가 굉장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한 대목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 팔복에서 가장 감동이 됐던 것이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신 가운데 연로하셔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지하철을 가시면서 김용 감독님에게 마지막 하셨던 멘트가 그런 거였어요. 충성이 열매 가운데 하나다. 맞아요. 네, 이제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마지막 인터뷰였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지하철을 타세요. 나 그죠 그죠 그죠. 아 나
막 이런 서로... 느낌 싫어. 아. 저도 말하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소름이 막 끼쳤는데 그 힘들 때마다 제 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대가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가장 큰 열매다. 왜 우리가 사역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열매다 이보다는 어떤 열매를 따먹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 자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 자체가 가장 큰 열매가 아닙니다. 광호 씨 이제 알았고요. 그만하세요. 아니 제가 은혜가 되는 제가 은혜가 되는데 야 아니 저는 장광호 씨 그 되게 그러면 아니 그 광호 씨의 어렸을 때 환경들을 보면 저렇게 말 잘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정말 네. 아니 정말 어떻게 주님의 은혜죠. 진짜. 친구를 이렇게 정말 뒷골이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아유 아니에요. 진짜 아니 노래의 진정성이 저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네. 와플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플 게시판 보니까요. 네. 어? 다솜님이 김수 야 어떡해요. 왜요? 장광호님 방송 너무 재미있어요. 아, 저는 장광호 씨 한 편인 줄 알았어요. 봐요. 예. 말도 길고 좀 많으셔요. 네, 그래서 이거, 그러고 나서 크크크 김성호 씨 측근이구나. 김성호님께 한 표 투척. 이럴 줄 알았어. 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을 많이 깔아놓은 것 같아. 아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비트님이 네. 장강호 씨 한 표. 오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밑에 보세요. 김선영님 무조건 김성호 씨 한 표. 제 옆에 동료도 한 표 던진다고 하네요. 진짜? 김성호 씨 두 표. 아이고 끝났네 끝났어. 그리고 뭐. 그 전에 사실 요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막 고민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터치 공간 프레이즈 하기 전에 제가 선곡을 하고 나서 네. 한사랑님이 오늘이 워십 하나님의 은혜 신청합니다. 이분도 한 표죠. 하나님의 은혜잖아. 아닌가요? 아니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아예 다 해 드세요. 네. 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제 거, 제가 한 표가 있다면, 저는 장강호 씨 한 표. 네, 아니, 뭐, 동정표인가요? 아니야. 정말 제가 은혜 받은. 아, 예. 예 마음 정말 떠서. 오늘, 예, 선곡이 안 된다고 그래도, 네. 나중에 꼭 한 번, 그,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네. 너무 은혜가 되는. 사실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고, 사명 가는 길에 늘 제 마음에 이렇게 동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제 광호 씨가 네. 댄스 팀이잖아요. 그러면 댄스 음악을 많이 듣고 네, 댄스 음악 많이 듣죠. 네, 그런데 꼭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곡은요 개인적으로 예배하실 때 네. 들으시면 춤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잔한 음악이지만 야, 안 돼, 그만 얘기하세요. 네. 지금 같아서 그러지. 아이고. 시가 다 됐죠? 아, 나 교회는 완전 좋잖아. 시가 다 됐다고 연락했어요. 다 한 통속이야, 다. 어? 네. 다 한 통속이야. 그러면은, 교회 누나, 오늘은 무슨 곡을 트실지. 네. 선곡 부탁해요. 하나님의 은혜
네, 네, 하나님의 은혜. 네,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죠. 네, 아, 그 우리가 방송 나가면서 그런 네. 얘기했잖아요. 아니,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다. 그렇지만 네.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찬양도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몇 분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제 막 로그인 하시다가 이게 상황을 딱 놓쳐가지고 유브라데라는 분, 예, 못 하셨다고. 네. 아, 제가 그래도 그분만 해주셨으면은 그래도 조금. 네. 그래도 그분만 해줬으면 세 표. 네. 아, 여기 보들 더운 아유. 여름에 장강호 씨 목소리 들으면 완전히 시원해질 것 같아요. 한 표. 네. 이번 주는 추위 절정이라고 하네요. 추운 날씨에 들으면 따뜻해지는 김성호 씨 생각에 한 표. 왜요? 왜요? 한 표만 행사하세요. 아, 농담이에요. 그 오키나와 지혜님이 아,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일본에 계신 분인가 보네요. 네. 와, 너무 웃겨서 일하다가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방송 짱. 야, 제자매님 짱. 네, 짱!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 지금 성호 형제님만 계속 비춰주고 계셔서. 네. 이제 나오네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아, 지금 막 빈정이 막 상하려고 그래. 나 갈래. 빈정상에서 갈래. 아, 강호 씨가 좋아요. 아, 됐어요. 뭔가 음해가 있어 지금. 오늘 모든 초점이 다 김성호 씨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일어났던 기독교 소식을 전하고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네. 아이고 뉴스에 우리 최창민 기자님이 나오셨어요. 네, 아이고 뉴스를 우리 그 교회 누나가 네. 아이고 뉴스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기독연합신문. 아이고. 기독교연합신문.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 근데 아이고. 왜냐면 그 기독교연합신문 홈페이지 그 인터넷 주소가 아이군 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틀린 건 아니네요. 어쨌든 최창민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세요. 저는 기독교연합신문 최창민 기자입니다. 아, 네. 아, 네. 진짜. 보이는 라디오인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네. 재밌네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제가 만났던 기자분들 중에 가장 멋있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몇 분 만나보셨어요? 한 분이요. 두 분, 네. 두 분 때 중에 그분 중에 한 분. 아니, 한 분 만나봤대요. 아, 처음이에요? 아, 근데 그러면 최창민 기자님, 예. 방송이 처음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제가 뉴스 녹음은 몇 번 그 극동방송에서 했는데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듣기는 뭐 별로 경험이 없어서 아유. 걱정도 되고 네. 자유롭게 하세요. 저희 하품 방송은 자유로움 네. 빼고는 정말 남는 게 없는 방송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유로움을 그렇죠. 빼면. 네. 아니 그 오늘 그
잠깐 또 얘기하시면서 자기소개하시면서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셨어요. 네네. 우리 기자님. 아우 참. 근데 처음에 우리가 그 시작하기 전에 광우 씨가 좀 길게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네. 딱 한마디로 그냥 소개해 주세요. 기독교연합신문의 최창민 기자입니다. 네. 기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지금 2007년부터 했으니까 5년 돼가고 있고요. 문화 기독교 문화 쪽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소개하자면은 기독교 문화 기자 모임이 있는데 CC 플러스라고. 예. 네네 그렇죠. 거기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하겠다. 친해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잘 들려면 문화부 기자님들이 그 글을 잘 써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광우 씨네는 뭐 워낙 잘 나가는 팀이잖아요. 잘 나가긴 아니 못 나가요. 우리 그런 얘기했다가 나 지금 이제 표 계속 안 나오고 나 계속 지잖아 지금. 저희 못 나가요. 맨날 살만 찌고 죄송해요. 아유. 아유 어쨌든 아니, 그래도 PK가 열심히 하시는데. 아 어쨌든 기자님 얘기로 돌아. 가서 네. 결혼은 하셨어요, 기자님? 아, 예,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결혼한 사람끼리 얘기 계속 하도록 하죠. 결혼 안 한 미비한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네. 네, 저분은 아우, 진짜. 그 저는 어린 네. 어린 애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네? 또 뭐라고요? 상투를 트셨으니까. 상투. 예, 상투를 트셨으니까. 기독교 네. 방송에서 아름답네요, 상투. 아니 뭐 그때 그랬다는 아니, 거죠. 그렇죠. 네, 네. 결혼했다는 표시니까. 자, 근데 기자님 오늘은 네. 또 어떤 게 저희가 그 어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에요. 코너가 네. 네. 저희도 사실 생소하고 또 기자님도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좀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눌까요? 네. 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네.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작년 말에 별세하셨어요. 네, 별세하셨어요. 네, 그렇죠. 돌아가셨죠. 그분하고 또 이근한 많이 아시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던 네. 고문 기술자죠. 네. 그분이 네. 어떻게 용서를 했는지 혹은 또 용서를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논란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서 네. 용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용서가 무엇일까? 예, 그렇죠. 네. 오.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음악을 한번 듣고, 한번 가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그, 먼저 좀 들어볼까 그랬던 거를 한번 지금 들어보죠. 그 지영자매님 거를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왜냐면 저희가 계속 오늘 조금 심각할 수도 있어서 네. 저희끼리도 조금 요 음악 들으면서 상의를 좀 해보고 네. 여러분들과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야 참 그 준비가 됐다고 좀 사인이 왔으니까 한번 음악 들어보고요. 저희도 조금 기자님하고 좀 얘기하고 기자님 얼굴 빨개지시는 것도 좀 없어지면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럴게요. 지영자매의 지저스 데이. 하나님 아니면 필요 없다고 세상에 등을 돌려도 주님이 내게 주신 변함없는 확신 그것 하나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주여 내가 알듯이 세상도 알게 하소서 다가올 그날에 땅과 하늘이 엎드려 선포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었어 내 살아계신 주님의 다시 오신 주의 날 주의 이름 선포해 예수의 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에 온 세상 보리라. 네, 오, 지영 자매, 지저스데이. 중간에 장강우 씨죠? 제가 랩했죠, 네. 이야. 아, 정말 저는 멋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또 다음주에 또 되겠다. 오키나와 지혜 씨께서 장강우님 결혼하셨어요. 아쉽. 우소데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직, 네. 아직 살아있어요. It's live. 예. 네. 감사해요. 이병헌 님이요. 네. 웃겨요. 네, 저 웃겨요. 좋습니다. 아, 사실 좀 이렇게 이제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김근태 님이 돌아가셨어요. 별세하셨는데. 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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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김근태 상임 고문이 지난해 딱 한 달 전이죠. 네. 12월 30일에 64세 일기로 폐혈증 증세로 이제 별세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65학번이고 대학 입학 후에 반독재 민주학생운동에 참여했고 또 1967년 서울상대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총선 대선 부정선거 항의 집회를 하다가 제적을 당하고 군대에 강제 징집됐죠. 그리고 복학 이후로도 70, 80년대 거의 모든 시국사건 중심에서 수배, 투옥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정신,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린 인물입니다. 이야, 그냥 인생 자체가 드라마시네요. 네. 거의 보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시국사건의 중심에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죽음을 보면서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김근태 씨를 고문했던 그분이 당사장이 이근한 씨인 거죠. 이분이 이분을 떠올린 이유가 이제 김근태 상임 고문의 죽음이 고문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아. 그리고 그의 삶이 또한 고문 논란하고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모르는 이 방송을 또 청취하고 또 보시는 분들 계신데 예. 이근한 어떤 사람이에요? 네. 네. 이근한 씨도 이제 문제 화제 인물인데 네.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했던 분이에요. 네.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 아, 예예예. 예. 고문 혐의로 지난 1988년 12월 24일 날 수배를 받았다가 99년도에 10월 28일에 자수를 하고 7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10년 수배 생활을 한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도망을 다녔죠. 예. 와, 10년 동안. 10년 그리고 또 7년을 수감 생활을 하고. 7년을 수감 생활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네.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네. 참. 그러면은, 그, 이근한 씨가 고문 기술자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이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어떤 고문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고문, 지금 뭐 알려진 거로는, 이제 뭐 물고문, 전기고문. 그 전기고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새끼 발가락에 전기줄을 감아서 전류를 이런 그리고 관절을 뽑았다가 다시 꼽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 아우 뭐 특히 듣기만 했는데도 막 온몸이 막 소름이 끼쳐내요. 막. 근데 그러면은 이근한 씨가 목사님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네요. 예,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되셨어요? 예, 지명 수배를 받던 도중에 네. 기독교를
자수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개종을 그때 하신 예,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자수를 했고요. 예. 아, 도망 다녔을 때에 예, 그래서 개종을 하면서 자수를 하게 되었다. 예, 그리고 수영 생활을 이제 7년간 수영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건데요. 수감된 상태에서 통신학교를 예, 통신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통신이라는 거는 이제 편지 혹은 뭐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을 주고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후에 어, 그런 식으로 공부가 가능하군요. 예, 뭐 그런 공부를 마치고 2008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예장 합동 개혁총회라는 곳에서 예, 받게 되셨는데 그 이근하 씨가 목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에는 인터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뭐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면요.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리워졌다. 부친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손에 갔다. 손이 갔다. 이후 10년 동안 노트에 3,400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손으로 베꼈으며 공부를 했다. 자수를 결심한 것도 성경 공부를 한 덕분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란 구절이 있다. 이 말씀을 받아 적으며 나 역시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만은 굉장히 감동적인 건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뭐 본인 안의 결신과 거듭남도 너무 좋지만 고문을 당한 상대방 분들의 상처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은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사실 지금은 김근태 상임위원 만 그랬지만 사실 고문을 했던 당했던 사람들은 더 많을 거잖아요. 네, 많죠. 일반인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야. 정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 당사자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 힘들어했던 분들이 어쩌면 다 그 이근한 이분을 용서를 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왠지 성경적으로 왜 그때 그 가늠한 여자에게 그렇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때 죄 없는 사람, 자가 돌을 치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이상한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죄를 탕감받길 원하는 사람과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되게 궁금하고 그러네요. 야, 되게 그 어려운 얘기도 한데 그러면은 그 김근태 상임위원이 돌아가시게 된 그 계기가 어쨌든 이런 그 고문에 의해서도 후유증도 있다고 얘기를 좀 많이들 하잖아요. 자료들이 좀 있죠. 이게 의학적인 견해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심적, 육체적 고통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 또한 김근태 상임위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들이 어쨌든 지금은 얘기가 많이 못했지만 상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이슈겠네요. 사실 이 부분에 고문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일들이 정말 작게 느껴지지 않겠는데요. 어쩌면 그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한 씨가 그 목사가 되었다. 예, 그게 아주 라는 것 또한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예. 나는 그걸 용서 못했는데 어쨌든 뭐 아니면 용서를 했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좀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깊은 얘기지만 우리도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은 그 제 동생한테 동생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전혀 정말로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왜 어렸을 때 그렇게 같은 걸 어머님이 사주시면 제가 먼저 다 먹고 동생 거를 잘 꼬셔서 뺏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상처가 되었다고. 그래요. 왜 자기는 그걸 다 뺏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르겠다. 저랑 두 살 차이가 나는데 두 살
더 먹었으니까 머리를 써서 자기 거를 뺏어 먹은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얘기를 해요. 또 반대 입장으로는요. 좀 네. 비슷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겼죠. 근데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오락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정말 좀 구제불능이다 얘기를 하시다가 네. 어느 날은 열심히 결심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애들하고 시험을 보고서 그 시험률을 두고 이렇게 같이 채점을 매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그 모습을 보시고는 너 왜 지금 친구 시험 답안지를 아버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 잘 몰랐던 거예요. 집에서 그냥 시험지를 같이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답안지를 뺏기고 있냐.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억울해. 공부를 하는 거다.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까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했더니 이해를 못 하시고 저를 그날 아주 호되게 때리셨죠.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안찰 시간을 보내셨던 굉장히 시간을. 억울했죠. 왜냐면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안 했었지만 이제 결심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입장들도 우리 이근한 씨에게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음악을 먼저 한 곡을 들으면서 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저희도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어쩌면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은성 형제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삶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유은성 씨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선곡이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정강훈 씨가 신청. 네. 아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얘기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영화틱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영화 밀양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김근태 상인 고문과 이근하 씨 사례를 듣고 영화 밀양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 네. 네. 영화 밀양에서 잠깐 살펴보면요. 그 살인범이 자신은 이미 주님에게 다 용서를 받았고 네,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평안한 얼굴로 면회를 간 주인공 시내를 만납니다. 네. 그를 용서하러 갔는데 시내가 사실 그 때문에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네. 자기 이 살인범이 자기의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용서하러 찾아갔지만 더 큰 증오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시내에게 아무 죄 없는 아들을 빼앗아 갔고. 또 더군다나 자신이 용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해 주셨는가? 아직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왜 먼저 그를 용서하셨단 말인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저도 이 대목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공감도 되니까. 네.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으로 만약에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나는 내가 또 신앙인이고 또 전도사지만 과연 얼만큼이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또 더군다나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신혜 씨가 이렇게 감옥으로 가서 용서하러 가신 거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되게 평화롭고 그 은혜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네네. 거룩한 얼굴을 해서 난 자기는 다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고 그 대목에서 과연 나라면 네. 다른 모습으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돼요. 네. 이 작품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네, 밀양이란 영화에 대해서. 네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 이청준 작가 1985년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네. 이 소설에서 사실 먼저 신의 섭리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기독교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데요. 이청준의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범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 용서와 죄,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 문제를 다룬 작품인데요. 이청준 작가는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 사이의 용서를 구한 다음 이루어지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에 마지막으로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나 용서를 비켜가 막바로 신과 직면하면 비인간화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용서를 먼저 해야 그렇죠. 진정한 용서가 된다고 이렇게 자기 견해를 이제 밝힌 거죠. 네. 작품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네, 네. 그 이 상황에 있어서 또 방송 와플 게시판을 좀 보니까요. 네. 그 밑에서 보니까 그 재밌는 얘기를 먼저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먼저. 네. 그 유브라데 분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죠. 6.25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아들 삼은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이근한 목사님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에게 실천함으로 사과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사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인간에게도 사과하라. 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호님이 또 올려주신 거 한번 볼까요? 네. 지호님께서 저는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목사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헌신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또 이병헌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님을 위해 상처받은 또 이들을 위해 기도. 네.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솜님도
뭐 일반적으로 한 정치인의 죽음이 더 숭고하게 생각되지만 인간 개인적인 삶의 역사로 본다면 고문 기술자의 삶이 또 회개로 인도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좀 여기서도 이렇게 양갈래로 좀 나눠지기도 네. 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럼 이근한 씨와 김근태 씨가 둘이 만나지 않았나요? 네, 만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네. 실제로 김근태 씨가 이근한 씨를 용서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 그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김근태 그러니까 이근한 씨가 복역 중에 네. 김근태 씨가 이제 찾아간 적이 있었죠. 예. 아 김근태 씨 거의 영화가 똑같네요. 네. 미량과 비슷한 네, 비슷한 내용이죠. 예. 먼저 찾아온 그 이근한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김근태 씨가 복역 중이던 자신을 찾아온 사건을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사죄했지만 현직 장관이 교도소까지 와서 수용해주는 것이 우연일 수 있겠느냐. 내가 장관이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며 울먹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근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는데 네. 이근한 씨는 고문한 것을 평생의 짐이라고 하면서 괴롭지 않으면 제가 목사를 했겠습니까? 평생 하늘 지고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회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김근태 장관을 만났을 때 끌어안으면서 이제 예, 그 김근태 장관에게 이제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근태 네. 장관이 끌어안으면서 그게 개인의 잘못입니까? 시대가 만든 것이지. 아유. 저도 그만한 아량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근한 씨의 기억입니다. 아. 그리고 또 좀 논란이. 예. 아니 그러면 김근태 그 상임위원 장관님이시기도 했죠. 네. 그럼 또 그러면 이근한 씨를 진심으로 용서를 하셨다라는 그런 그렇죠. 게 좀 네. 내용이 있나요? 이근한 씨의 주장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되었고 이근한 씨의 일단 주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네. 이야기는. 그럼 김근태 씨는 이미 이제 별세를 하셔서 네. 진위를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측근들 쉽게 말하면 이제 아내라든지 또 그 이인영 그 정치인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네네네. 이인영 의원의 증언을 좀 들어보면 이근한 씨의 주장만을 좀 듣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씨가 지난 1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근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인재근 씨는 고인이 이근한을 용서한 거냐 이런 질문에 용서하기 어렵죠. 당시 도봉구청장을 지낸 분이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거기 면회를 갔다가 이근한이 있다고 해서 주변에서 보라고 했나 봐요. 그가 용서를 빌었다는데 돌아와서 며칠간 말을 안 했어요. 아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이렇게 말해줬대요.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그걸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얼마나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은 거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용서 못했다. 그거는 신에게 맡긴 거다. 아.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단호하게 그 사모님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들었다. 그리고 이인영 씨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김근태 상임고문은 자신의 용서가 진실인지 이근한 경감이 용서를 구한 행위가 진실인지 이것은 신만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다. 김근태 상임고문이 2005년 가을 여주교도소로 이상락 의원을 면회하러 가는 길에 같은 장소에 이경감이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망설임 끝에 면회를 했다. 이근한 경감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네. 조금은 미량과는 좀 다른 그 거기서는 이미 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자기는 이미 구했고 네. 용서를 받았다라고 네. 했지만 여기 상황에서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네. 이근한 씨도 사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거나 어쨌든 사죄를 하고 네. 용서를 구하고 네. 그랬던 거는 어쨌든 사실이긴 했네요. 네. 근데 또 김근태 또 상임위원은 그것들을
그건 신의 영역이다. 용서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초를 또 제공한 분이 예, 예. 소설가 공지영 씨인데요. 네. 김근태 씨, 김근태 몇 년 전에 뵈었을 때 우연히 이근환을 만났다고 그가 울며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 가식처럼 느껴져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그게 몇 달 후까지 자신을 괴롭혔고 내가 너무 옹졸한가 이렇게 물었다고 이렇게. 그건 또 미량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근환 씨, 정리하자면 이제 이근환 씨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았고 김근태 상임고문한테 용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김근태 측근들은 김근태 상임고문 측근들은 이제 용서하지 못했다 죽을 때까지 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상반되는 네. 의견이네요. 양쪽의 네. 의견이 네, 네. 참 상반된다는 게 슬프네요. 근데. 네. 예. 근데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네. 아까에 나왔던 내용도 있지만 용서라는 것이 예.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 사실 장강호 씨가 저를 제가 장강호 씨를 막 정말 그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때렸어요.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용서가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광호 씨 저 주먹으로 맞았다 그러면 용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정말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어릴 때 제가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그 한 학교의 그부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얼굴이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왠지 저는 저 친구한테 맞은 것 같은 기분이 있다니까. 아니 아니. 근데 그 친구를 좀 심하게 제가 좀 이렇게 한두 대를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고문을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뭐, 자세히 표현하지 정말 괴롭혔군요. 예, 예. 괜히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이렇게 학교를 옮겼어요. 아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좀 성인이 좀 돼서, 성인이라고 해도 이제 한 고등학교가 됐을 때쯤, 네. 그 친구를 우연히 지나가다 길에서 마주쳤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좀 반가운 마음에, 왜냐면 네. 그때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친구는 전학을 갔고, 그러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본 거니까, 저는 또 전 나름대로 다 잊어버렸고, 오랜만에 본 마음에 기뻐가지고, 이렇게 정성하게 인사를 했어요. 네. 근데 저를 딱 보고, 이제 알아채고 나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척 하더니, 뒤로 확 돌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 그래서 한참 제가 손 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바람 막 불고. 말하자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아있었던 거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인사 한번 건넬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알고 눈치를 채자마자, 바로 도망을, 치는 옷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생각을 하게 됐던. 참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만나서 좀 용서. 진짜 이 방송 듣고 있다면 진짜 정서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철이 없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나도 용서를 구하고. 이거 완전 비슷한 상황이.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 정말 미안하다. 정말 어떻게 이걸 사죄해야 될까요? 자.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또 여러 가지 작은 어떤 부분은 또 작게 어떤 부분은 크게 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네.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각자 생각이 좀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네. 정답을 내자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용서하는 것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또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정말 예수님이라면 정말 쿨하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네. 상대 입장이 다 있잖아요. 한쪽 입장만 바라본다고 하면 용서가 쉽지만 이 일을 가해했던 가해자들을 바라보는 피해자들은 네네. 예수님의 용서가 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어느 모습에서 바라보느냐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얘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자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저는 네. 예수님은 뭐 쿨하게 용서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예수님이 용서한 그 자체를 또 사람들이 논란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네. 그렇지 않았을까. 네. 다솜님이 네. 글 하나를 남기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정치인의 죽음이 더 숭고하게 생각되지만 인간 개인적인 삶의 역사로 본다면 고문 기술자의 삶이 회개로 연도되어지는 축복된 삶이었을 것도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뭐 그건 또 어떤 한 분의 또 생각이기도 네네네. 하고요. 예. 그 유브라데 분이 또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렇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건데 어쨌든 좀 섣불리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네요. 또, 네, 목사 안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네. 또 한 가지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근한 씨가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논란인데요. 그래요? 예. 그런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근한 씨가 이제 지난해 어떤 이제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근하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이 일할 것이다. 어이구. 네. 그러니까 고문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어이구.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예. 하겠다. 네.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이걸 예. 끊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들이 확확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저희가 음악을 듣고 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지금 먼저는 급하게 달려가니까. 예, 먼저는 네. 예수님이라면 용서가 가능 어떻게 하셨을까? 용서를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데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아니면 내가 어쩌면 이근한 씨라면 네. 아니면 내가 그 김근태 씨라면 네. 한번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음악을 들어보고요. 네. 그 뒤 얘기는 조금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또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성진 씨의 사랑하라 용서하라 들어보고요. 조재호 씨의 열방을 향하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계속 저희는 계속 공부한 중이었어요. 네. 예. 그 저는 열심히 지금 생강차를 타왔고요. 네. 그 그러면서 고민 밖에서도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희 또 교회 누나와 네. 우리 국장님과 네. 안에서는 또 기자님과. 예. 이야 참. 사실 흥분이 돼요. 예, 흥분이 될 얘기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또 방황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글쎄요. 전 솔직히 그래도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근하 씨가 이해가 안 되고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 그리고 또 용서를 구했다면 정말 그가 표현했던 것처럼 땅에다 코를 박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진심이 전해졌다면 네. 그게 정말 진심이었다면 이렇게 다 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예,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 보니까 와플 게시판에 이병은님 이분 그 이분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점 아 점점점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고민 아 고민되는 일인데요. 이거를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참 그럼 아까 네, 마지막에 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기자님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졌 과거 시대 과거 그때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근한 씨에게 네.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이근한 씨가 아까 잠깐 뒷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애국이었으니까 네.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하,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네, 자신의 행위를 애국이라고 표현했고 네? 또 강제 신문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끔찍한 정기 고문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실체에 대해서 이제 과장됐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 그런 끔찍한 정기 고문 같은 게 없었다라고 하면 당한 사람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은폐를 했다 아니면 한 사람은 과장을 했다 둘 중에 하나겠네요. 예, 결국 이 이근한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네. 오래 전인데 계속 목사직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목사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계속 됐습니다. 김근태 씨가 네네. 이제 별세한 이후로 그런 움직임들이 어디서 네. 얘기가 나왔었나요? 좀 몇 군데를 소개하자면은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좀 보수적인 네.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성명을 한번 발표한 적 있고요. 네. 또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교회 정화운동협의회 뭐 이런 단체들에서 목사직의 어떤 순고함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예, 목사 안수를 이제 취소해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청원이 이제 처음은 아니고요. 지진 2009년 8월에도 아고라 네네. 다음 아고라 아시죠? 예, 네네. 거기에서 비슷한 운동이 전개돼서 3,600여 명이 서명한 바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강도 높게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1월 14일 네. 며칠 전이죠. 예. 네. 2012년 1월 14일 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근태 상임 고문이 별세한 지 15일, 보름. 네, 보름 지난 후에. 예. 해당 교단인 예장 합동 개혁총회가 긴급하게 임원회를 열고 이씨 이근한 씨의 목사 안수를 철회하고 목사직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아. 그 면직했던 이유가 아까 있던 그 인터뷰. 예. 그 인터뷰를 근거로 예. 인터뷰를 했고, 예, 이제 총회장인 정서영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 씨는 평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교정 선교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네. 인터뷰의 내용이 본인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본인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발언 때문에 징계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대 그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속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아이고, 정말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또 목사직을 준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처벌받는 어떤 그런 항목들이 좀 있나 보죠? 예, 목사직 그거는 제가 교단마다 좀 다르고요. 언론의 어떤 그런 힘들이 있으면 목사를 이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뭐 보니까 사면이나 걸로 경고를 줄 수도 있고 정직을 줄 수도 있고 면직을 줄 수도 있고 또 출교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그
목사직을 아예 네. 내려놓게끔 하는. 그리고 또 재밌는 점, 재밌다기보다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근태 상임 고문의 부인 이재근 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김근태 씨도 네. 가톨릭이실 가능성이 크네요. 김근태 상임 고문은 이제 별세하기 이틀 전에 예. 쯔가리아라는 세례명을 받은 천주교인.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그 장례식도 명동 성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근한 씨는 목사 안수를 받은 아시는 바대로 개신교인, 기독교인이고요. 아, 예. 그럼 더 힘드셨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예, 그게 조금 이렇게 최창민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네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예. 어쩌면 종교의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예,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회개, 용서를 구하는 회개와 예. 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용서, 회개 이것이 조금은 그 약간 다르다라고 예. 좀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죠? 있는 건가요? 네, 차이가 좀 있는데요. 천주교의 구원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더해서 선행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도 무효라고 보는 거죠. 예. 하지만 기독교 구원관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관을 이해하는 차이가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며 실천이나 행위를 통한 구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선행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구원관의 차이가 있고요. 네, 결국에는 그 구원관의 차이. 예, 구원관의 차이가 거죠? 있고 네. 김근태 상인 고문이 가톨릭 신자였다라고 이렇게 추적해 봤을 때 네. 이근한 씨의 목사 안수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천이 필요한데 맞아요. 과연 이근한 씨가 자신 했던 행위에 대한 어떤 실천을 했는지 어떤 그런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길을 갔는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김근태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예,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면서 네. 우리한테 그 어쩌면 그 크리스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그 요즘에 그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개독교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것이 또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또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천다운 그러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뭔가 있어요. 뭔가 값없이 받은 사랑이라는 게 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욕을 먹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사랑은 받았는데 사람들이 값없이 주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값없이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지만 예, 그것에 예.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신앙관도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실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인데 성경이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말하자면 선택권이잖아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기독교가 더 욕을 먹는 것도 있지 않나. 최찬민 기자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예수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쭉 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담을 삼아 죽기 전에 네. 뭐 죽기 하루 전에 뭐 믿으면 되지 않겠냐. 맞아요. 기독교는 그게 가능한 거죠. 교리상으로 보면 모순일 수 있는데. 구원의 구원론으로 보면 그렇다는 그렇죠. 네. 네. 기독교 구원관을 보면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 그때 믿겠다. 네. 나중에 믿겠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논란의 소지도 있는 거지만 예. 그러면 저희가 좀 조금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저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잖아요. 네. 아까 그 영화 그 미션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예, 예. 네. 그 사실 기독교적인 진짜 용서가 뭔지 네.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1986년작인데요. 미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감동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네, 네. 미션이 감동적인 것은 그 사랑이 용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증오하고 또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 네. 영화에서는 이제 과라니족과 악랄한 노예상이었지만
과라는 지옥의 용서와 사랑의 신부가 된 멘도자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멘도자를 권유하며 신부로 만든 가브리엘 신부가 또 등장합니다. 네. 자신의 종족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또 동생까지 죽였던 멘도자를 복수와 증오가 아닌 용서를 통해 한 사랑을 베풀었던 과라니족. 또 이 영화가 감동적인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분명히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음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작할 네, 때부터 그렇죠. 네. 저희도 이런 논쟁이 될 것을 예상을 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계속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분명히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과거에도 닥쳤을 수도 있고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또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저는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그 실천 또한 네. 아까 광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이근한 씨도 어쩌면 김근태 씨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어쩌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네요.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르니까. 왜냐면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용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원리잖아요. 그냥 나 믿었으니까 됐어, 됐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네. 그것을 살아내어지는 것까지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그 단편적인 부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달콤한 부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도 생겨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슴 아프지만 미션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두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싸운 사람들,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 죽더라도 그것을 받아냈던 사람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최창민 기자님도 마지막에 한 말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영화 그 OST를 들으면서 각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기자님이 또 기자님이 또 마무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네요. 그 이제 또 다음 달에 뵐 텐데요. 네. 다음 달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또 조금은 좀 오늘은 너무 무거웠다 그러면 조금 밝은 주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조금 같이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같이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저희는 그러면, 넬라 판타지아 듣고, 저희 클로징으로 갈게요. 그럽시다.
네. 네. 아.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연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 읽어드릴게요. 찬양 사연 신청곡 게시판에요. 네네네. 강현현일님이 보내주셨어요. 하품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가장 졸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게 진행해주셔서 가끔 듣다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네. 하루 중 가장 피곤할 때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저는 엄마예요. 네. 엄마. 전 아빠예요. 네, 남자 이름이어서. 쟤는 청각. 네. 쟤 인생을 몰라요. 아유, 참, 저분. 네. 네, 광호 씨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딸은 이제 6학년이 됩니다. 아주 이쁜 딸이고요. 착한 딸인데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이고. 말이라는 건 참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되는 말로부터 우리 딸이 담대하게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어제 대화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딸의 이러한 담대함을 원하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였는데 내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나? 라는 그런 후회와 함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아는데 네. 아이에게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제가 더 신실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유.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엄마시네요, 엄마. 진짜. 정말 기도하는 엄마의 네네. 마음을 네, 엄마들은요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미안한 거 있죠.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네. 네, 진짜 뭐 그걸 꼭 잘해주고 못해주고 떠나서 작은 것 하나도 못해주게 되면 그걸 때문에 너무나 미안하고 계속 기억에 남고 저희 어머니도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못해주지도 않았으시면서 아 그때 내가 그걸 못해줘서 평생 그걸 짐으로 가지고 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와서 사니까 네. 꼭 그렇게 어머님 가면 어머니 댁에 가면 네. 그 밥을 꼭 해주시려고요. 어머니는 밥을 해줘서 먹이는 일이 맞아요. 그게 또 사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몸매가 이렇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 엄마 사랑해요. 자, 또 사연 찬양 신청 게시판에 보니까 또 있네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재밌는 방송인 것 같아 참 시원하네요. 엔돌핀이 마구마구. 감사합니다.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소쩍새는 미리서 울으셨을 듯. 처음이라는 마음을 늦 잊지 마시고 함께하는 애청자들을 위해 늘 서주실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유, 해주셨어요. 그럼요. 네. 아유. 저희는 그 지금까지 저 18년 했잖아요. 18년 네네. 동안 달려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네. 예전에는 얼굴이 괜찮았지만 네. 지금은 좀 세태화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점점 회복되죠, 처음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겸손한 마음이 자꾸 내려. 그러니까요. 자꾸 들어와요.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은 겸손해져. 그러니까.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겸손해지고. 네. 주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래서 그 곡 성공하셨나요, 오늘? 그런가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를 받으시며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 저희가 뭘 틀을지는 조금 더 고민해볼게요. 네. 교회 누나가 또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조창민 기자님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고 보통 이렇게 저도 뉴스를 잘 보진 않아요. 아마 그렇죠?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는 걸 돌아가는 걸 보다 보면은 막 한숨이 나와요. 막 더 네, 보기가 맞습니다. 싫어지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이나 잘하다 처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네. 결국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게 우리 소명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또 그 다른 분들도 우리 그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통합 게시판에도 올려주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죠. 이렇게 몇 네.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아, 정말 행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함께도 얘기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 책임감이 맞아요.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아까 신청곡했던 곡을 좀 들어볼까요? 조수아 자매.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의미가 좀 맞지 않을까요? 네. 그거 듣고 오면 진짜로 크로징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네. 저희끼리 지금 마무리하면서 네, 저희끼리 재밌었어요. 클로징 써주신 우리 작가님 써주신 걸 보면서 막 킬킬대고 네. 있었습니다. 교회 노라가 이거 꼭 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분이 이병헌님이세요. 네. 그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또 남기셨어요. 꼭 일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아쉽다고. 하지만 꼭 또다시 만날 거니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품짱 이렇게 마지막 오늘 굉장히 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네. 이병헌님이 또 이렇게 네.
그 보시면서 저희가 또 오늘처럼 또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로 얘기하기도 하고 네. 또 저희 밝은 주제로 또 많이 얘기하니까 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생각들 또 병원 씨 생각도 네.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클로징 하시죠. 자. 오늘도 나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일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네. 벌써부터 이러면 아니 아니 돼요. 야, 참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아니 아니 돼요. 예. 참 잘해요, 강호 씨. 강호 씨 덕분에 강호 씨 덕분에 굉장히 희망이 있고 또 네. 가끔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넋을 이렇게 보고 됩니다. 어우, 웬일로 칭찬을 다 해주시고. 예, 그래도 아직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자, 우리가 9정도 지났고요. 본격적인 네. 2012년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일주일도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는. 네네. 열심히 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 벌써 마무리 지으니까 다음 주 또 월요일이 기대가 돼요. 네, 너무 아쉬워요. 뭐 일주일 금방 가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또 저희 한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하품 장광우 김성호였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청승한 열불강 하나 신나는 하품 속으로 고고. 네. 아, 광호 씨가 또 무슨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나오는 음악은요, 김도현 씨가, 김도현 씨의 곡이에요. 아까, 네. 아, 진짜. 터치터치 공간 프레이즈에서, 또, 오늘 안 나가서 너무 상심하고 그럴까봐. 근데 오늘 내용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열매 가운데 하나요.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하늘이 주신 그 사명 내 몸에 댄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하나요 손은